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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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네.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네. 가수이자 작가, 취향 저격수 강백수 씨, 캠퍼스 특파원 홍서영 학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 그렇게 말고 좀 더 길게 말해주세요. 감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셨는데. 왜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옮기지나 마세요. 네. 떨어져질까요? 네, 떨어지면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그럼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어딘가요? 국내 최대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과 네이버죠. 네. 그 궁금한 게 다음과 그 다음 카카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카카오톡과 다음을 합병된 거죠. 그렇죠.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이 네네. 됐고요. 그쵸, 처음에는 그쵸. 다음 카카오 이렇게 호칭이 네. 호명이 되다가 요즘에 이제 카카오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궁금한 게 그가 인수가 된 거죠? 카카오가 더 커서? 사실은 이제 합병으로 네.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 얘기하기로는 이제 카카오가 다음을 먹은 게 맞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소영 학생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이번에도 제가 직접 판넬을 만들어서 이제 두 기업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제 학생들한테 익숙한 게 이제 다음 대 네이버니까 그렇게 처음 선호도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지난번과는 달리 조금 더 박빙의 결과보다는 이제 표 차이가 조금 나는 결과. 네, 더 흥미진진했던 것 같습니다. 어딜지 약간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저도 조금 예상이 되는데 예. 네, 일단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 마저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또 다른 두 기업을 선호도 조사를 하기 위해 오늘의 두 기업 어딜까요? 바로 짠! 네이버와 다음입니다. 오늘은 이 두 기업의 선호도 조사를 학생들과 함께 진행해 볼 텐데요. 결과가 정말 궁금해지는데 가볼까요? 말 잘해요. 너무 잘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두 기업 중 어디서 선호하는지 후배들입니다. 후배들이요? 선배처럼 강압적으로 스티커를 붙이겠어요. 네이버 왜? 평생 써왔고 네이버를 그리고 좀 더 한국에선 네이버가 좀 더 많이 알려져서. 안녕하세요. 다음과 네이버 중 선호하는 기업은 어디인가요? 저는 네이버보단 다음 쪽을 더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네, 그 이유는 다음이 카카오톡을 인수해가지고 서로 합쳤잖아요. 가능성을 아무래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 게 좋은 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새 카카오톡 이용 안 하는 친구들 없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이고요. 또. 저는 다음이요. 왜요? 저는 원래 제 초기 메일 계정도 다음이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 네이버가 인터넷 생태계 지배하고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저라도 다음을 써야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네이버 캘린더를 쓰고 계신데요. 네. 평소에 네이버 다음 중 두 기업 중 선호하는 기업은요? 전 네이버를 선호합니다. 아 진짜요? 네. 왜요? 메뉴가 되게 일목요연해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또 같이 사용하는 이용자도 많아서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 네, 학생들 의견 잘 들어봤고요. 네, 네. 또 결과 들어봐야죠. 저는 대충 좀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또 결과는 모르니까 네. 네, 한번 네. 알려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조금 예상이 가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렇죠. 일단 조사는 고려대학교 학생들 28명을 대상으로 캠퍼스에서 네. 진행이 되었고요. 네. 이제 결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짠! 역시 압도적이죠. 네. 그렇죠. 네이버가 20표, 다음 카카오가 8표로 네이버의 네. 압승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저게 아마 네. 네이버하고 다음으로 이렇게 좀 네. 내비친 부분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자체가 주요 서비스지만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네. 메신저가 더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제대로 비교한다면 이제 네이버하고 다음을 비교하고 네. 라인과 이제 카카오를 네,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다음이랑 네이버랑 옛날에는 비슷비슷했는데 다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한메의 그 메일 서비스 시작하는 것부터. 근데 어느 순간이었는지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지식인 서비스인지 않습니까? 딱 그때부터 확 진짜 네이버가 내공 주고 뭐하고. 네. 아, 그런가요? 사실 옛날에는 야후 코리아가 야후 코리아였죠. 네. 그렇죠. 야후 코리아였고 그때는 뭐 라이코스도 있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진짜. 예, 그랬는데 딱 그때 그 지식인이 나타나고부터 확 정말 대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 뭐 블로그 같은 커뮤니티. 그렇죠, 맞아요. 예. 처음에 이제 다음 카페가 되게 유명했어요. 유명했어요. 다음 카페였어요. 네이버에서 그 고객들을 많이 끌어왔죠. 그리고 커뮤니티나 블로그 같은 건 이제 좀 무서운 점은 한 번 시장을 선도하게 되면 내가 이미 가입을 하고 거기서 인터넷상에서 네트워킹이 생기게 되면 그쵸. 다른 필드로 옮기기가 좀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음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좀 점유율이 높고 파급력이 큰 기업입니다. 아, 맞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의견 알아봤고요. 두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취준생들의 형, 백수 씨. 네, 이렇게까지 얄팍해도 되나 싶은 정보들을 제가 좀 또 모아봤죠. 이름하여 백수의 노트! 네, 일단 처음 이제 네이버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네이버 하면 역시 독보적인 한국 1위 포털이죠. 네, 네. 그렇죠. 13년째 1위 포털이요. 13년째요? 엄청나게 오래됐네요, 네. 진짜. 여기 계신 이제 재환 씨나 이제 네. 보미 아나운서도 그렇겠지만 네. 실시간 인기 검색어 같은 거 신경 많이 쓰잖아요. 실검. 근데 사실 네. 다음 것보다는 네이버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재환 씨 그렇나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예.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카카오의 주력 상품인 카카오톡을 네. PC 버전을 다운받을 때 네. 그걸 네이버에서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답. 저도 그랬던 것 정답.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장기 집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네이버 처음 나왔을 때 네. 아마 서영 학생은 잘 모르겠지만 네. 전지현 씨가 초록색 날개 달린 모자 네. 쓰고 나와서 기억나요. 네, 맞아요. 그게 언젠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등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13년 된 거군요. 그렇죠. 오래됐다. 그리고 지금 한 75% 정도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완전한 1위군요. 네. 자, 우리 학생들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이버와 다음과 네이버 중에 어떤 포털 사이트를 좀 더 자주 이용하나요? 이거는 제가 확실히 네이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 네. 또래 중에 다음 포털을 쓰는 친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네이버에 워낙 그런 카페나 블로그에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제 뭐 맛집 검색부터 뭔가 과제 자료 찾을 때까지 다 기본적으로 네이버를 쓰고 이제 메일도 한 메일을 쓰다가 이제 다들 바꾸는 추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이버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번에 홍쌤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서 네이버가 13년째 1위를 지키고 있는 건가요? 그 부가 서비스 제공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진행이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면 뭐 주식 정보도 그렇고 부동산 네네. 정보도 그렇고 하다못해 여러분들 보는 웹툰이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지금 뭐 TV캐스트 서비스처럼 그쵸.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 과거의 포탈에는 검색을 하는 처음에 창로 그다음 네. 메일을 검색하는 이제 그런 채널이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수많은 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채널로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검색 시장 점유율은 75%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포털 시장 점유율도 한 85% 정도. 그리고 또 추가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치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네. 우리가 같이 동등한 선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요. 네. 사실 좀 시장 독보적인 사업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좀 네이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다음 장도 볼까요? 다음 키워드는요. 네이버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네. 부가 네. 서비스가 포털 안에 너무 많아요. 포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핫하게 영하게 아우. 네이버 이스 먼드. 네이버 이스 먼드. 네.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 옛날에 지식인, 지금은 좀 뜸합니다만 네네. 지식인 검색, 학교에서 이제 숙제 내주면 그렇죠. 선생님들이 꼭 너네 지식인 긁어오지 마. 예.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맞아요. 단연.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인터넷 카페들도 네. 네이버에 주로 개설이 돼 있죠. 맞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 그러니까 중국 거래하는 사이트 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카페도 잘 돼 있고 또 블로그도 유명한 블로그들 네이버에 네.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럼 부가 서비스들이 하는 대로 족족 다 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정말 다 잘 되는군요. 네, 웹툰도 정말. 빼놓을 수 없고요. 너무 재밌어요. 웹툰 매일 즐겨 네. 엄청 즐겨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다 잘 되죠, 정말. 홍쌤 그럼 네이버에서 혹시 운영하는 게 거의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회사를 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거의 네. 뭐 30개에 육박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뭘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을까요? PC 온라인 진짜? 게임도 있고요. 모바일 게임도 있고 전자상거래, 그다음에 컨텐츠 사업들, 네네네. 그다음에 요즘 또 나오는 클라우딩 서비스 같은 네네네네. 여러 가지 IT 서비스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네. 애초에 다음이 과연 깨질 것이냐고 그러니까 국민 메일이라고 했는데 그쵸, 맞아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장을 좀 끌어왔던 네이버의 성공이 좀 제 개인적으로 봐도 대단한 것 같고요. 우리가 예전에 웹 1.0이라고 했습니다. 네. 웹 1.0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다음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사전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네. 개념이고요. 네. 이제 2.0이 아까 이야기가 오고 갔던 네이버 지식 검색, 네. 뭐 해외 위키피디아 뭐 이런 것처럼 공유를 해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그 장르가 되고요. 이제는 이제 3.0이라고 해서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들어와서 IT 서비스의 격이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 장도 한번 넘겨볼까요? 네, 다음 장은요. 사실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교한다 그러면은 카카오톡에 많이 이제 라인이 처진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네. 사실 라인은 아시아의 메신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네. 하나요, 아시아에서? 제가 알기로 일본 친구들이랑 동남아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걸 제가 봤었거든요. 네. 또 네이버가 일본 법인이 있기도 네네네네.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일본 친구랑 그 친구는 몇 명이나 계시는지. 아, 제가 네. 전공이 국문학이라서 네. 우리나라 유학원 친구들이 저희 과에 많이들 와요. 네, 한국어 배우겠다고. 대략 그래도 몇 명 중에 그래도 이 정도는 쓰더라. 그 네. 제가 본 친구들은 대부분 핸드폰에 깔려 있더라고요. 라인들은. 네. 동남아를 비롯한 그 아시아권에서는 라인을 쓴다는데 그 혹시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저는 네. 처음에 우리가 다음에서 네이버로 넘어왔잖아요. 포탈 네.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서비스가 이제 모바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그런 모바일 메신저의 카카오톡의 성공을 보면서 네. 네이버가 이제 죽지 않을까? 뭐 그런 제 개인적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 세계 시장으로 좀 범위를 넓혀서 이제 네. 좀 지금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지금 라인 총 가입자 수가 5억 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5억 명이요? 예, 예.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5천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수준이고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인도 뭐 다양한 네. 국가들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싸이월드라는 서비스는 정말 네. 앞서가는 서비스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싸이월드 종료돼서 너무 아쉬워요. 그런 서비스가 왜 그렇게 네. 오래 가지 못했을까? 사실 지금 페이스북하고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어요. 만약에 네. 그 사업이 비슷한 컨셉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면 페이스북 같은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길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약점은 이 유저의 숫자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작죠. 네. 그래서 네이버는 이제 그런 실패를 좀 되엎기 위해서 동남아 시장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약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오토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연계되는 사업 서비스의 그런 성공 가능성은 카카오가 굉장히 월등합니다. 네. 최근에 나오는 카카오 택시 뭐 여러분들 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맞아요. 접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하지만 그 시장의 크기로 네. 또 보게 되면 네이버가 또 오히려 또 약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모바일 사업 속에서 보면은 네이버 밴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밴드요? 밴드 같은 경우에 40, 50대 형님 누님들 정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동창 모임? 네, 되게 많아요. 네, 엄청 네. 거기서 많이들 커뮤니티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의 모바일 쪽도 간과할 수 없겠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카카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덱스 형? 제 또래의 많은 친구들은 첫 메일이 한메일이었습니다. 한메일? 네. 네. 그렇죠. 다음으로 인터넷을 시작했던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한때는 정말 야후 코리아를 밀어내고 우리나라의 네. 1위 포털이 다음이었던 적이 맞아요,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어쩌다 보니 지금 2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어쩌다. 네. 그것도 2인자 자리를 계속 고수해왔던 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잠깐 예. 네이트에 밀리면서. 네이트. 네, 네이트에 때문에. 밀리면서 3위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2위로 올라왔는데. 맞아요. 네. 그런 부분 보면 옛날에 또 카페도 다음 카페 정말 흥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쵸, 그쵸. 그런 영광들을 왜 계속 이어나가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전 제일 먼저 듭니다. 아, 총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싸이월드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이트잖아요. 네. 네이트는 다음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건가요? 와, 진짜 지금 궁금했습니다. 이제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SK 쪽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했었었죠. 그쵸. 그래서 네. 지금 좀 이제 저물어가고 있는 매체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의 주제를 우리가 자꾸 다음 쪽으로 오고 가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카카오, 다시 말해 모바일 메신저를 이제 기간으로 근간으로 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M&A 건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김 기사를 이제 M&A를 하고 네. 좀 멜론과의 합병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오토 서비스라는 걸 공격적으로 이제 다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개 기업이 우리 사업, 우리나라 좀 경제 발전에 큰 좀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모임이 있었는데 네. 카카오톡을 통해서 친구들하고 좀 어디서 만날까 이야기를 네. 하고요. 네. 그다음에 맛집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네이버 가서 검색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 장소를 찾아가야 되니까 네. 이제 과거의 김기사 네. 카카오 내비로 제가 또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두 개 회사 서비스를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이 무려 1시간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대화의 시작, 그다음에 모든 정보를 뽑아내는 그 근원이 이제 두 회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러니까 과거의 온라인이 오프라인에도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제약 요건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끼켜봐야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그 정도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여기에 가장 파워풀한 촉매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바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바일이 들어오게 되면서 네. 이런 지금 과거의 지금 다음하고 대리운전 업체들하고 이제 곧 조만간 격전이 네. 펼쳐질 거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헤어샵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네. 진출을 그쵸,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모바일을 근원으로 두고 이런 모바일 메신저의 강자 다음이 다시 또 약진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두 회사의 경쟁이 굉장히 좀 우리 소비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경쟁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백수영 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두 번째. 네. 네. 저는 스마트폰을 지금 처음 쓴 지 6년 됐거든요. 6년? 저랑 네. 비슷하시네요. 네. 1년부터. 저는 처음에 스마트폰을 산 이유가 네. 카카오톡 하려고 샀습니다. 네, 스마트폰 사면 우리는 톡부터 깔죠. 네. 그쵸. 그래서 맞습니다, 네. 명실상부 대한민국 1위, 압도적 1위 네, 모바일 메신저. 맞아요. 네, 카카오톡을 보유한 카카오. 네. 짚고 그쵸.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 톡은 사실 없으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쵸? 모두 다 있을 거고 정말 스마트폰이라면 당연하게 있을 것인데 그 이 톡이 무조건 있다. 이거가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있을까요, 조금? 네. 저는 오히려 좀 구직자들이라고 하면 다른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네이버와 카카오를 네. 제일 싫어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그거에 통신사업체 안 맞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통사들의 알프가 줄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알프는 뭐냐면 그러니까 에버리지 리벤유 퍼 유닛이라고 해서 해당 소비자들이 쓰는 그 이용 요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네네. 저도 요즘 전화 통화를 거의 안 하는 거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카카오톡이라든가 메신저를 통해서 정보만 네. 그러니까 단순 이야기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톡이라는 기능도 생기고 있고 네. 또 그걸 통해서 수많은 파일을 주고받고 있고 이제 메일도 잘 안 쓰는 시대로 네.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거시적인 트렌드고 결국 카카오에 대한 미래 비전이 높다는 건 수많은 사람들의 네트워킹을 이 기업이 지금 쥐고 있거든, 쥐고 그쵸, 그쵸.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네트워킹을 활용해가지고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부가적 재미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채널을 활용해가지고 물건을 팔 수 있는 창로로 개설이 될 수가 있고, 택시를 또 연결시키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바일 메신저가 정말 많은 것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네. 친구들이랑 R 나눠 쓴다고 문자 보내다가 R 다 써가지고 네.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하나에 30원씩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맞아요. 저는 최근에 그 문자는 진짜 한 번밖에 안 보내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옛날에 보내주셨죠. 그 타사 방송 프로듀스 네. 뭐뭐뭐에 그 투표한다고 하나 보냈거든요. 네. 그거 말고는 최근에 문자를 보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그 친구가 됐어요.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한번 만나시죠. 진짜. 네, 이거 혹시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요즘은 그 학교에서도 다 팀플이나 뭐 조모임이나 뭐 그런 동아리 활동할 때도 단체 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공지를 하거나 뭐 그런 한 번에 공지하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네. 너무 편해졌고 이제 편하죠.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꾸러 갔는데 요즘 요금제를 보니까 거의 다 이제 통화나 문자는 다 없어요? 무제한이더라고요. 네. 그 대신 이제 데이터 양을 중요시 생각하는 게 이런 게 다 카톡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럼 백수, 저 이 말 하고 싶었어요. 백숙 씨라고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닭백숙 느낌 나서 백수 형이라고 그냥 계속 해야겠습니다. 네. 백수 형의 다음 노트 한번 다음 장도 넘겨볼게요. 네. 제가 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취재를 하면서 오. 카카오 직원을 만났어요. 직원한테 형 기가 막혀요 진짜. 네. 저희 과에서는 아무데나 가더라고요. 그냥 취업을 해요 형. 네. 인프라가 너무 많아요. 만났는데 네. 다른 회사는 홈페이지 가면 조직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쵸, 그쵸. 제가 조직도 좀 볼 수 있냐니까 네네. 여기는 조직도가 기밀사항이랍니다. 왜요? 조직도를 보면 이 회사가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지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얘기 들었어요. 수평적 관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매번 이 태스크포스로 네, 꾸려지다 보니까 그래서 택시부터 멜론까지 그리고 또 이분들이 맞아요. 지금 뭘 또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감히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이 사업 영역이 확장이 될지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미 카카오는 우리 생활 전반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홍쌤, 카카오의 진화 어디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수차례 얘기했지만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건 네트워킹인데 네. 네트워킹 자체를 이제 지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서는 카카오죠. 네. 그러니까 그 네트워킹을 활용해가지고 수많은 사업들 아마 시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 택시에 큰 성공이 있었고 네. 바로 뒤이어서 이제 대리운전 서비스가 그렇죠. 이제 오고 가겠죠. 그래서 그걸 또 근간을 통해서 시장을 더 넓히고 여기 아까 뭐 멜론 인수도 마찬가지고 이제 컨텐츠 그다음에 또 뭐 거기에 뭐 영화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들어오면 뭐 가사도 도움이라든가 퀵 서비스 같은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온라인의 네트워킹을 오프라인 네트워킹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은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성 결국에 지금도 투자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네트워킹을 넓히고 수많은 유저들을 확보하고 그 카카오에 대한 로열티를 높이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는 이제 수익 모델을 어떻게 만드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거의 공짜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사업화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카카오 내부적으로는 심도 깊게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기업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카카오가 이번에 다음을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다음 그러니까 임원들이 원래 다음 쪽 임원들이었는데 카카오 쪽 임원들로 이제 재편된 이후에 경영상의 어떤 변화를 맡게 될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네이버 뉴스 같은 거요. 그런 거 올라가고 이런 순서나 이런 거 관리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뽑혀서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같은 포털 사이트인 구글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그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그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한테는 이제 뭐 스포츠나 뉴스나 웹드라마나 다 이제 다양한 분야로 점점 넓혀가고 있는데 더 개발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지? 다음하고 네이버가 또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봤는데요. 서영 학생, 네. 어떤 질문들이 많았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네. 합병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합병. 그래서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으로 인한 뭐 경영상의 변화나 그런 목적 같은 게 무엇인지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목적. 다음 입장에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냥 포털만으로는 입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포털 서비스를 또 그 갖고 있는 유저들을 빅데이터 뭐 이런 부분들도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양사간에 서로 좀 살아남기 위한 그런 전략. 그런데 아까 뭐 질문 나왔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주 사업이 모바일 메신저에 좀 근간을 두다 보니까 그쪽으로 업무 진행하는 분들에게 더 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소소하게 들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네. 2천에 네. 많이. 아 그 두 기업 다 이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글에 대한 대응이나 반응은 어떤지 또 궁금해요. 구글 사실상 구글과의 대응이라는 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구글링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등재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됐어요. 네. 전 세계 검색의 대명사.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맥을 못 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역시 구글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카카오도 그렇고 라인도 그렇고 다 어디 위에 있어요? 안드로이드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회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IT 기업은 어찌 보면 서비스 기업입니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고요. 구글, 애플은 진짜 IT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OS 자체를 구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이 아직 우리가 좀 현저하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구글 자체는 뭐 지금 무인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이제 그런 똑같이 그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네.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와서 서비스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얘네들은 이제 상가 자체를 임대하는 사업자들이고 네. 거기에 이제 들어와서 서비스를 하는 IT 기업들은 이제 거기서 장사를 하는 사업주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IT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구글 같은 네. OS 자체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더 많아져야 좀 성장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아 씨 또 다른 질문도 한번 해볼까요? 많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이제 둘 다 꿈의 기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과연 그 두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네. 준비를 우선 소프트웨어직 전공한 친구들한테는 꿈의 기업이고요. 문과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 소프트웨어 인력으로 입사하는 데 있어서 삼성도 그렇고 코딩 시험을 보고 있어요. 알고리즘 네. 시험을 보고 있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 면접을 우선 본 다음에 1차 면접장 들어가서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면접이 단순 대화라기보다는 이제 손코딩 시험이었고 마지막에 또 최종 면접을 봐요. 그래서 네. 들어가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실력을 좀 높여야 되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또 네이버 이미지보다는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 회자됐던 이렇게 다각화되고 아주 세세한 마케팅 전략이 구사되고 있는 O2O 시장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뭐 네.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 검증하겠죠. 선생님,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공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항상 수시로 모집한다고 들었어요. 아. 지금 사업 확장이 아주 좀 비밀리에 진행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좀 확장이 좀 폭이 크다 보니까 신입 채용이 그다지 지금 체계가 잡혀 있진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어느 정도 사업 궤도에 오르고, 네. 체계가 잡혀지게 되면 또 네.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은 계속 홈페이지를 눈팅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 그렇죠. 네. 또 이제 들어봐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또 한간의 소문 타임 있지 않습니까? 네, 백수 형의 카더라.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네. 출처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네, 네. 제가 어디서 떠도는 걸 이렇게 주워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한번 네네. 모아봤습니다. 어떤 걸 주셨나요? 그러게요. 일단 첫 번째,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포털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코딩 실력이 필수적이라 카더라. 카더라. 네. 사실인가요? 그 사실인가요? 네. 아주 뭐 기본적인 걸 질문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뭐 네. 비트와 바이트의 차이는 뭐냐, 뭐 그런 것도 묻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이라는 기업이 이제 입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아주 엄격하게 힘들게 코딩. 보거든요. 아. 그래서 경력자들조차 힘들어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도 이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이공계들한테는 코딩을 가르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기계 언어 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고 까다롭겠지만 네. 관련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놔야지 나중에 좋은 기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아. 기업들 내부에서도 개발자들을 자기들의 심장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대신 근데 개발자들이 대우가 좋은 만큼 엄청 네. 고생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넷에서 본 짤방인데요. 왜요, 왜요? 어떤 개발자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네. 티셔츠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개발자입니다. 판교에서 깨워주세요. 짠하네요. 그런 티셔츠를 팔더라고요. 그분은 와 진짜 너무너무 슬프네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 빨리 퇴사하시기를. 네. 또 다른 카더라가 있었죠? 네. 네, 다음 카더라입니다. 네네. 아주 최신 카더라예요. 네, 어떤 거요? 네이버와 달리 네. 이제 카카오는 네. 대기업이라 카더라. 아, 카더라. 네. 이런 얘기 아닌가? 네,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요번에 선정이 됐다고 들었어요. 요번에? 아, 그러겠어요. 조금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매출만 따지고 보면은 한 네. 카카오가 네이버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3분의 1.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그 집단에 편입될 수 있는 기준점이 이제 자산 5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카카오가 이번에 M&A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준을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대기업의 범주 내에 포함이 되는데 네. 문제점은 뭐 대기업이 되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상호 출자 제한 규제 같은,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사업을 넓히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마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 카카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아니에요. 이게 신규 비즈니스를 진행하게 그렇죠. 되는데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규제가 네. 좀 뒷다리가 되지 않을까, 뒷다리 잡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카카오의 좀 사업의 부정적 요인으로 지금 좀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네이버와 카카오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취준생들 자신의 취향을 확인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백수 씨의 취향 저격 보겠습니다. 네, 아까 홍쌤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하면 우리 이제 미래 산업에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두 기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래를 선도할 인재라면 카카오를 눈팅하며 네이버를 준비해라. 아, 이 타입인가요? 야, 그럼. 네, 백수 씨의 그렇죠. 취향 저격 어떤가요, 네. 홍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종 산업 간의 경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기업에 지원서를 내든지 간에 네. 그 기업과 지금 오늘 이야기 나왔던 기업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네. 전혀 지금은 상관이 없는 기업이 네.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면접장 가서 질문을 받고 여러분들의 좀 식견을 보여줄 때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좀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영 학생 어떤가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많이 배워가고요. 네. 저도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이팅! 네, 화이팅!
자, 그럼 오늘 취향 적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어요.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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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